현재가 과거가 되는 순간을 상상해보면 현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이 기다리고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가 과거가 되는 상상을 한다. 네. 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를 과거로 밀어내면서 살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이 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도움이 좀 되나요? 뭐랄까. 아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러니까 1929년이잖아요. 그거를 상상을 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공황 근데 때. 그렇죠. 그때의 그런 어떤 삶이나 어떤 그때의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보면 뭔가 이제 그때 거를 하지 않고 또는 뭐 타산지석처럼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지금의 나를 봤을 때도 미래의 내가 나를 본다면 이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가 좀 더 버틸만 해지겠죠. 네, 뭐 그렇죠. 그렇죠? 네.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겠죠. 사실 지금 뭐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빨리 이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고 그렇죠. 있는 이 시국이, 이 코로나 시국이 빨리 끝났으면, 과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그렇죠. 뭐 크나큰 바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빨리 이게 과거가 돼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는 게 과거가 됐는데 더 큰 걸 써야 하는 미래가 온다든가 막 이러지 않기를.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러길 바라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평소에 마인드 컨트롤 할 때 저도 사실 종종 쓰는 건데, 저는 이제 뭐 여행 갔다가 가끔씩 이제 현지에서 여행 현지에서 좀 불쾌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실랑이가 붙는다거나 있죠. 아니면은 뭐 숙소가 뭐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짜증나는 일들이 생길 때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이 딱 그겁니다. 아, 이거 어차피 지금은 너무 화가 나고 좀 그렇지만 나중에 되면 또 이 순간이 추억으로 기억이 나겠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같이 간 사람한테 화가 났어. 같이 간 사람한테 얘는 그냥 내 추억으로 남겠지. 추억으로 남겠지. 그러면서 약간 그 순간의 화를 좀 누그러뜨리는데 약간 도움이 되는. 아, 방금 그 눈빛 약간 ENTJ였어요. 제대로 ENTJ였어요. 얘는 내 추억으로 남겠네. 이제. 넌 거기까지다. 이런 느낌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를 거울 삼아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꿔보는 그런 지금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은 에릭 스카이 모델 같이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릭 스카이는 연주자 이름이에요.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자, 에릭 스카이, 재즈 연주자 에릭 스카이의 시그니처 모델. 에릭 스카이는 원래 일렉 기타를 주력으로 했었는데 10년 전부터 어쿠스틱 기타로 재즈 중심의 블루스와 포크를 연주하는 스타일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 에릭 스카이를 검색해서 보면은 실제로 이 기타를 연주하는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루스를 연주를 하시는데도 기반이 전부 다 이제 재즈 기반으로 아주 멋진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릭 스카이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가격은 840만원 비싸요. 지난 시간이랑 같은 오버바디기는 한데 조금 디자인적으로는 화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스펙들도 그렇고요. 성향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840만원 Made in USA. 전장은 98cm, 무게는 1.75kg, 두께는 100mm, 9프레트 뒷둘레는 76mm입니다 쉐입은 역시 더블 오버바디, 00바디. 상판은 에디론닥 스프루스 올라가 있어요. 이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산타크루즈의 에디론닥 스프루스들이 다 좀 화이트톤에 가까운 하얗죠. 네, 그렇죠. 밝은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측후판은 코코블로예요. 아주 붉은 코코블로. 저 뒤쪽에 문이 진짜 특이하네요. 마치 그 엔드그레인 그 도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도마. 네.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거북이 등껍질 있잖아요. 거북이 등껍질 이렇게 막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러게요.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코코블로. 네. 디자인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문양을 갖고 있네요. 자, 넥은 마호가니 V쉐입이고요. 헤드머신 웨이벌리 니켈. 네, 아이보리 버튼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본넛이 44.45mm,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 632mm. 아, 이게 좀 차이가 나네요. 지난 시간에 192500은 629mm였거든요. 그거보다 약간 스케일 길이가 더 깁니다. 근데 지금 헤드도 지금 다르죠. 헤드도 다르고 뒤에 비에 그 저번 시간에 V처럼 아니고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센 V 이것도 센 V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렇게까지는 보이네요. 네, 맞아요. 저건 완전히 그 날이 짱짱하게 선보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왠지 이게 바디가 이러니까 그런 걸 좀 쳐야 돼. 열린 거 한번 들어보고.
어때요? 확실히 마호가니 탑에서 스프루스 탑으로 오니까 소리가 엄청 조금, 밝고 화려한 그쵸? 느낌이 들어요. 저 네. 이거 E 한번 쳐볼게요. 네네. 어떤지. 오, 훨씬 잘 어울리죠 이거는. 오, 이거는 좋은데요? 괜찮다. 기타 바디가 작다라는 느낌 별로 안 들어요. 베이스가 딱 받쳐주네요. 오, 소리 좋다. 오, 이거는 되게 화려한데요? 엄청 화려하네요. 네. 아니 그리고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뭐 한 5M 이상급 되는 그런 바디 피지컬이 느껴질 만큼. 저번 시간에는 투명해서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날것의 소리가 좀 많았다면 얘는 좀 가공된 소리가 맞아요. 네, 가공된 소리가 좀 들리죠? 네, 그죠? 확실히 포장이 예쁘게 됐습니다. 그죠? 약간 포크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네. 지금 방금 이쪽에서 치니까 이제 약간 바디 작은 느낌이 좀 나긴 났거든요. 그쵸, 그쵸. 네, 여기서 쳤을 때 좀 여기서는 덜랐는데 좀 덜했는데 여기는 여기서 치니까 약간 작은 느낌이 왕, 좀 나요. 살짝 있죠? 네. 그런 사운드가 들리네요. 자,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핑거도 이것도 약간 그죠? 사운드가 뭐랄까 현대적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 재즈 기반의 그 시그니처여서 그런지 네네네, 조금 익스카이. 그게 좀 있죠? 네. 그 재즈 했을 때 조금 그 맛이 조금 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르적인 그런 특성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소리가 팝적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되게 범용성 있는 소리예요. 그러네요. 네. 아니 좋은데 코코볼로의 그 약간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제 취향에 되게 잘 맞는 기사입니다. 아 이거 방금 여기 12플랫 붙어있는 걸 깜빡하고 지금 네 깜빡이야 12플랫에 네, 붙어있네요. 좋은데요? 이거 약간 진짜 이누누 스타일이다. 네네네, 제가 좋아할 만한 사운드. 이게 조금만 쌌다면 아마 여행용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런 거. 아 84만 원이었으면 썼겠다. 8840입니다. 아 근데 소리 좋네. 네. 이거 살 돈이면 뭐 유럽 일주도 한번 갔다 올 수 있겠는데. 좋은데요? 좋아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사운드가 다르네 느낌이.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요 똑같이 Another Day. 요것도 Another Day. 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지난 시간에 어나더 데이 들었을 때는 이제 그 뭐 드림 시어터가 약간 무성 영화 털어주는 퍽퍽한 느낌, 꽃장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뭔가 컬러로 색감도 확 바뀌고, 그렇죠. 새롭게 개장한 그런 느낌의 리마스터된 느낌, 네 밝고 화사한 그런 그렇죠.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나더 데이까지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산타클로즈의 에디론닥 스프루스는 좀 다 밝은 것 같아요. 근데 요 기타가 약간 그 밝은 스프루스에 좀 잘 어울리는 사운드이지 않을까. 그걸 좀 대변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창한 스카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창한 스카이. 저는 밝은 재즈 범용 박재범. 아 나 뒤통수 맞은 것 같아. 아 머리 아파 갑자기. 박재범 이렇게 들으면 박재범이 와. 밝은 재즈 범용. 네. 아. 스쿼드 돌려볼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1,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4, 총점 7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총점 76점, 평균 점수 74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슷한데 디자인에서 의견이 많이 갈렸네요. 제가 요런 바디가 약간 팔러 바디나 요런 바디가 조금 뭐 이렇게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죠.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사실 바디 쉐입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쉐입 말고 나머지 부분들이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치. 네. 코코볼로의 색깔이나 저, 네, 디자인, 그렇죠, 그렇죠. 판 디자인, 뭐 전면에 이런 상판의 어떤 그 뭐 화사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약간 깔끔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네, 저는 그 이게 좀 저기 보고 완전히 한몫했죠. 네, 한몫해서 네. 저는 이제 뭐 바디 쉐입은 저도 취향은 아닙니다만 쉐입 빼고 나머지가 다 취향이라 디자인 점수 좀 높게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도 막 70점을 못 넘어갔고 저희가 조금 걱정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그렇죠,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뭐 너끈히 네. 진짜 너끈히 네. 확 넘었죠. 70 중반으로 딱 왔습니다. 74점 나왔어요. 네 오늘 이렇게 더블 오스카이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이즈를 조금 업해보겠습니다. 네. 평가가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범용성 쪽에서 아무래도 네, 올라갈 수가 있어서 네 OM 커스텀 에디론닥 750만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OM 바디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